오우씨, 인트로뮤직! 아무도 없겠지? 언제부터 계셨던 거죠? 정확히 20초 됐다. 근데 갑자기 툴뮤직은 무슨 소리냐? 이거 합리적 의심을 해봤을 때는 빼박 광고인 것 같은데요, 아버지? 툴뮤직 아마추어 콩쿠르는 대한민국 전 국민 남녀노소 나 탁치고 얼마 받았어? 이 음악에 야?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야비도 참여가 가능하더냐? 물론이죠, 아버지.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고 솔로부터 앙상블까지 참여가 다 가능하답니다. 도대체 얼마나 받았길래? 구독자 200다리한테 광고가 쉽게 안 들어올 텐데. 그렇다면 프로젝트 이 참가 아비도 비용 5만 원, 참여하겠다. 5 이상의 앙상블 단체는 10만 원이니 참가서 가져와봐. 알겠어요. 이 콩쿠르의 가장 큰 핵심은 전공자는 참여가 불가능하고 3등 이상 입상 시 하우스 콘서트를 참가할 수 아무리 이 있는지가 나이에 음악을 할 불문이다. 생각이 신난 건 예전 외국 알겠는데 꼭 바지를 공대생부터 벗고 있으셔야 졸업생까지 했나요, 참여가 아버지? 불가능하니 참고하소. 시끄러 죽겠어. 누나! 이거 봐봐. 왜? 너도 틀뮤직인가 뭔가 하는 아마추어 콩쿠르에 나가려고? 전체 대상 상금이 100만 원이야. 솔로 부분 참가비가 얼마랬지? 5만 원. 나랑 오빠랑 아빠랑 같이 나갈까? 그럼 이때까지 말들을 아이고, 정리해보면 예중, 예고, 음대생을 제외한 나이에 상관없이 음악에 열정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솔로부터 듀오, 앙상블까지 다양하게 참여가 가능하며 각 경연 및 참가 부분에서 입상할 시 연주회를 직접 할수 있는 하우스 콘서트 참가 기회가 부여되고 전체 대상은 100만 원을 준다. 훌륭하다, 우리 딸! 게다가 입상자의 지도자에게는 우수 지도자상까지 준다네요. 이런 애물단지 같은 자식! 이런 소식을 왜 이제 알려준 것이냐! 툴뮤직 참가자인가요? 네, 여기에요.